오늘은 이제 계산 작업을 하는 건데요. 계산 작업하기 전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자, 이건 이제 웹이나 도움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글 문서 워드라든지 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예, 먼저 좀 볼게요. 여기 목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목차 1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서론 2 본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1 소, 중, 대 3에는 결론이라고 한번 매겨볼게요. 분서가 여기 시트 2번. 시트 2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이제 서론이 들어있어요. 서론. 서론 내용이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시트 3번에는 이제 본론이 들어있겠죠? 봐요? 네, 본론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1, 소, 2, 중, 3, 대 이렇게 다 가정해 보고요. 시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결론을 만들 겁니다. 결론. 본 문서는 임시 문서입니다. 같은 곳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곳에도 한번 해볼까요? 참고. 여기는 참고 내용. 참고 내용이 있는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 글자를 딱 클릭하면, 이쪽 서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처음으로 가는 걸딱 클릭하면 다시 이 앞에 시트 1번으로 딱 오면 좋겠어요. 그거 편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마우스로 여기는 막 클릭하고 할 필요 없이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자, 이 처음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시트 1번에 목차 1로 가게 했으면 하면 좋겠어요. 여기다 놓고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현재 문서에 있는 시트 1번에 A의 첫 번째로 갈것 같아요. 얘를 클릭하면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시트 3번 여기가 아니지. 여기도 들어가면 좋겠고 여기도 들어가면 좋겠고. 그래서 클릭하면 언제든지 여기로 오게끔. 자, 이제 서론을 클릭하면 여기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B2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시트 2번에 있는 B2로 가겠다. B2.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여기로 왔네요. 그렇죠? 다시 이거 누르면 처음으로 갔고요. 자, 소를 누르면 어디로 가겠다? 여기로 가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는 B의 네 번째 셀이네요. 거기다 놓고 하이퍼링크 B의 네 번째 그 다음에 D의 네 번째 요거는 얘는 하이퍼링크 D의 네 번째 여기는 하이퍼링크 F의 네 번째인가요? 이걸 클릭하면 일로 왔고 자, 처음으로 가서 얘 누르면 여기로 왔고 요거 누르면 처음으로 왔어요. 자, 결론도 매겨야 되겠죠? 결론을 누르면
B의 두 번째 일로 갈 겁니다. 하이퍼링크 눌러서 B의 두 번째 얘를 딱 클릭하면 일로 오겠죠. 그렇죠? 자, 참고 누르면 여기로 와야 돼요. 하이퍼링크 눌러서 어디로 가면 좋겠다? G의 두 번째. G의 두 번째로 갈 거예요. 자, 아직 클릭을 안한건 파랗게 보이고요. 클릭해서 가게 되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하이퍼링크는 본래 색깔이 변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웹상에서. 자, 여기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얘는 흐리고 요건 좀 진해요. 자, 제가 여기 다음이라는 곳을 좀 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을 클릭하면은요, 다음이 열렸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요, 이제 다음도 색깔이 흐려요. 요거 누르면 아직 안 갔다 왔었나 봐요. 이 컴퓨터에서는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었나 봐요. 누르면 구글이 들어왔는데 이젠 색깔이 어때요? 이렇게 보여요. 그거는 우리 컴퓨터 내에서 방문 기록이 있어요. 방문 기록. 이런 방문 기록을 제가 다 지워버릴게요. 인터넷 477군데 다녀왔던 기록이 보이네요. 그랬죠? 예. 그래서 비밀번호도 지금 예, 삭제하는 중이고, 비밀번호 저장해 놓은 게 없나 봐요.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제 글자가 다 진해요. 자, 네이버 한번 갔다 와볼게요. 갔다 오니까 네이버가 색깔이 약간 흐리죠? 이건 제가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너무 흐리면 흉할 것 같아서. 자, 우리 네이버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 네이버에 가면 요런 데 있잖아요. 어? 밑줄이 나오네요. 얘는 색깔이 녹색으로 변해요. 밑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내가 어디 하이퍼링크를 걸면은 파란색 글자로 보이고요. 밑줄이 들어가요. 근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어떻다?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이퍼링크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다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네이버 가기라고 해놨어요.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네. 이젠 어디로 간다고요? 웹문서로 갈 거예요. 웹문서. www.naver.com 일로 갈 거예요. 틀렸다. 자, 여기다 스크린 팁을 좀 쓸라 그래요. 이것을 누르면,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로 이동합니다. 스크린 팁이라고 했어요. 자, 아직 안 갔으니까 색깔이 파랗네요. 그렇죠. 마우스를 쓱 갖다 대볼게요. 제가 메시지 넣은 거 나타났죠?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릴 거예요. 기다려 보시면 네이버가 열려요. 하이퍼링크가 뭔지 아시겠죠? 하이퍼링크는요, 뭐 하이퍼텍스트, 우리 커멀장에 지금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는 하이퍼링크를 좀 떨어뜨려서 볼까요? 하이퍼미디어도 있어요. 하이퍼미디어. 하이퍼미디어는 뭘까요? 하이퍼미디어는 뭘까요? 스펠을 틀렸네. 하이퍼미디어. 글자를 누르면, 글자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거죠? 하이퍼미디어는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거예요.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동영상도 있겠죠. 그렇죠. 하이퍼링크 텍스트는 글자예요. 아까 여기서 제가 클릭했더니 어디로 갔잖아요. 이렇게. 퓨 하고 이리로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하이퍼링크인데, 이거 다 하이퍼링크라 그래, 이걸 다. 근데 얘는 글자가 있어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요.
여기 있는 사진 중에서 샘플을 하나 가져와서요. 자, 얘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면 좋겠냐면요. 펭귄을 검색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어요. 펭귄이라고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펭귄들에 관한 정보예요. 그렇죠.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어디로 가게 하면 되겠죠? 매크로 잘못 걸었다.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아까 그 주소를 제가 복사한 걸 붙이면 돼요. 자, 스크린 팁을 뭐 할까요? 그림을 클릭하면 펭귄에 대한 정보가 보입니다. 했었어요. 갖다 대니까 메시지가 떴네요. 자,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펭귄을 검색한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글자를 클릭해서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클릭해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뭐가 오류가 났네요. 하이퍼링크를 뭐 오류가 났네. 이상하다. 하여튼간에 좀 전에 갔다 왔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이퍼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 다 통틀어서 하이퍼링크라고 하고요. 하이퍼텍스트 글자, 하이퍼미디어 이미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엑셀에서 직접 하이퍼링크를 거는 문제가 실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교재는 없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기 시험에는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에 많이 나와요. 웹에서, 웹. 인터넷상에서는 반드시 하이퍼링크가 들어가죠. 그냥 글자만 쭉 보여주는 그런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그 안에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연결이 되게끔 하기도 많이 하죠. 그럼 하이퍼링크 걸린 거고요. 도움말도 많이 나와요. 도움말은 뭐죠? F1번 누르면 도움말 열리잖아요. 그러면 F1번 눌러서 도움말 나왔을 때 이렇게 도움말 나오면은 여기에 클릭하면 뭐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네요. 그렇죠?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웹. 인터넷상에서 두 번째 도움말.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건지 의미 아시겠죠?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면 되는데, 자, 보세요. 셀에다가, 셀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셀 자체에다 하이퍼링크를 걸은 거예요.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직접 거는 거예요. 이렇게 셀에다가. 근데 썰만 써 있으면 모르니까는 글자를 쓴 거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뭐를 했어요? 이 그림에도 하이퍼링크를 걸었죠. 이미지. 자, 여기서 삽입에 가서 그림을 눌러서 그림을 불러왔단 말이야. 코알라.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걸 클릭하면 도너츠에 관한 검색된 것이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검색한 결과의 주소줄을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도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에 가면 얘를 배워요. 막판에 단추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요. 이 단추는 하이퍼링크를 못 겁니다. 하이퍼링크 안 걸려요. 그렇죠? 예,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은 셀 이미지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 있지만 어디에는 단추. 그러니까 개발 도구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 없다. 이거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지 도형에는 매크로 도형
그 다음에 아까 그 단추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지만 셀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없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또알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먼 2급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01 섹션 폴더에 있는 05번, 섹션 05번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예, 이 문제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는 뭐 중간 큰 가장 큰 값을 계산해라. 뭐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해라. 뭐 이런 문제도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함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function. 다른 말로는요, 기능이라 그래요. 기능. 망치는 뭐 하는 거죠? 망치. 못을 박을 때. 못을 박다? 박다? 박을 때, 박자가 이건가요? 이건 기능이죠. 젓가락, 숟가락, 국자, 이런 다 기능들 있잖아요, 기능들. 그 기능을 배우시는 거예요. 내가 망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코마 1급은 그걸, 망치를 만드는 법도 시험에 나와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시험에 나오지만은 우리 2급에는 그냥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나올 거예요. sum 함수가 나올 건데 sum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다른 말로 사용자가 주어진 데이터의 합계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엑셀에게 명령을 전달해서 엑셀이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함수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함수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게 함수 좋아하는 사람 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다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미적분 함수, 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학에서의 함수는 내가 계산해야 돼요. 루트 3이 얼마다, 루트 7이 얼마다, 루트 5가 얼마다라는 개념을 알고요. 뭐와 뭐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죠. 그렇죠. 그게 루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와 뭐를 똑같은 숫자를 곱하기 전에 숫자로 돌리는 게 우리 제곱근 기능이라고 배웠는데, 루트 4 그러면 아,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9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루트 2.7 그러면. 루트 2.7도 뭐와 뭐를 곱해가지고 루트 2.7이 나오겠죠. 그랬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루트 2가 1.414고 루트 3이 1.7 얼마고 몇 가지만 우리가 외워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엑셀에서의 루트는 SQRT라는 함수예요. SQRT라는 이게 뭐냐면 제곱근 구하는 거예요. 제곱근. SQRT가 아, 루트를 구하는 거구나 뜻만 알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숫자만 넣어주면 알아서 착 처리하더라. 예를 들어서 는 SQRT 괄호 열고 60, 아, 6. 그러면 얼마 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튼 뭐가 나오겠지. 지가 알아서. 그렇잖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눈 SQRT 괄호 열고 6 그랬더니 SQRT라고 썼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외울 순 없지만 루트 6이라는 게뭔 뜻인지를 알잖아. 그렇죠? 우리는 알면 돼. 알면. 그러니까 합계 sum 구하는 함수인데 내가 막 계산해서 고생할 필요 없이 눈 sum 하면 지가 알아서 촥 더해주더라. 그러니까 엑셀에서의 계산 작업 문제는 수학적인 기능도 많아요. 수학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그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수학적인 함수라 그러고요.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통계적 함수라고 불러요. 동네가 좀 달라요. 개수를 구해봐라. 숫자가 몇개 있니? 빈칸이 몇개 있니? 통계 함수예요. 막 굉장히 어려운 통계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균은 통계고 합계는 수학 함수라 그래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학 및 삼각 함수라고 돼 있어요. 삼각 함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냥 수학 기능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수학 및 삼각 함수일 뿐이에요. 뭐 제모 함수도 있어요. 제모 함수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말뜻이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려운데 애기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계 함수 중에서도 몇 가지만 나와요. 텍스트 함수 있어요. 텍스트 함수. 글자를 잘라내는 함수예요. 글자를 몇 개를 잘라가지고 구한다든지 글자 속에는 뭐를 찾는 함수 이런 것들이 텍스트 함수예요.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그냥 함수라고 딱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아서 구분을 해놨더니 아 이거는 뭐 생선이고 이거는 채소고 저거는 고기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건 지방이고 단백질이고 탄수화물 나누듯이 나누는 것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이 중간고사에 대한 가장 큰 값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가장 큰 값. 그런데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함수를 써야 될지 참 난감할죠. 그때 시험 문제지에 알려줘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맥스라는 함수를 쓰고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가장 큰 점수하고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래요. 다른 거 쓰면 안 돼. 딱둘 중에 두 가지를 써야 돼. 두 가지 다 써야 되겠죠. 그렇죠? 저 오른쪽에 4번 문제는 미납자수를 계산하래요. 미납자수. 빈칸이 미납자래. count A, count blank라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쓸지, 두 개를 골라서 쓸지 쓰래요. 다 쓰면 안 돼요. 하나를 쓸지, 둘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1번 문제는 맥스와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둘다다 사용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면 안 돼요. 둘다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맥스가 먼저 나올지 라지가 먼저 나올지는 내가 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는 M이라고 탁 쳤더니 매치부터 걸렸네. 그렇죠? 키보드로 는 하고 M을 썼어요. M. 매치가 먼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A를 딱 누르면 맥스라고 갈 거예요. 맥스, 맥스. MA까지 갔네. 그냥 마우스로 맥스를 클릭해도 돼요. 맥스를 클릭해도 돼요. 자, 보세요. M 눌렀더니 목록이 위아래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럼 키보드로 오르락내리락 해도 되는데 마우스로 맥스를 클릭하면 맥스 함수 쓰라고 했었으니까 나왔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기능인가 봐요. 논리값 참이다 거짓이다 얘는 안 한대. 포함 안 한대. 텍스트도 제외한대요. 홍길동 일침에 사랑합니다 이런 글자는 가장 큰 값을 구할 때 사용하지 않는데 오로지 숫자만 사용하나 봐요. 얘를 더블 클릭. 원래는 는 max 괄호 열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데 는 m을 딱 쳤더니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왼손으로 탭키 눌러도 돼요. 탭키. 그럼 얘가 탁 완성이 돼서 괄호가 열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밑에 괄호 안에 이제 문법이 나와 있어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 문법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넘버원이 뭐예요? 중간고사 첫 번째 거. 예. 콤마 넘버 2는 누구죠? 코 밑에 거. 콤마 넘버 3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클릭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게 한 10개니까 망정이지, 이게 한 100개가 나오고 1000개가 나오면 클릭 하는 것도 지겨울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A 다 블럭 잡을래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준? 이 많은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괄호 닫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괄호 안 닫아도 웬만하면 해결해 주는데, 괄호를 꼭 닫아야 될 때는 닫아줘야 되겠죠. 하고 엔터를 쳐주면 가장 큰값 구하는 값이 맥스인 계산이 끝난 거예요. 90 맞네요. 그렇죠. 가장 큰게90 맞네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 상단에 수식에 가서 그것도 아니네. 이거부터 눌렀네. FX. 얘부터 누른 것 같은데 한번 책에 볼까요? 69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중간 밑에 여기는 FX를 누릅니다라고 써 있고요. 이때 최근에 사용 함수가 아니라 통계 함수를 가서 max라는 함수를 찾으래요. max라는 함수를 찾으래. max 여기 찾았네. max라는 함수를 찾아서 확인 누르래요. 그랬더니 68서부터 55까지 이 데이터를 알아서 마우스로 블록을 잡아주네요. 여기에 최댓값 혹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2의 네 번째, 여기서부터 11번째까지,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얘네들의 8줄의 데이터, 그렇죠? 90이 나온 거래요. 확인. 이렇게 연습을 하래요. 근데 시험 문제는 맥스가 통계 함수인지 텍스트 함수인지를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FX를 눌러가지고 이걸 통계로 가야 될지, 재무로 가야 될지, 뭐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모드로 가서 맥스 함수를 찾아보겠죠. 여기에서 맥스를. 그럴 거 아닙니까? 맥스를 여기 찾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면 여기다 는 max 괄호 열고 그 다음에 fx를 누르는 거예요. 대신에 블록은 자기가 안 해줘. 내가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책에서는 처음부터 fx 눌러가지고 함수 종류를 찾아가지고 그 함수를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내용이 뭐냐면은 맥스란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자체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불편하다, 솔직히. 오래 하면 맥스가 통계 함수인지 재무 함수인지는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것마저 외워서 공부하려면 더 어려우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 함수는 알려주잖아요. 맥스를 쓰라는지는. 그러면 이제 맥스를 풀다 보면 아, 맥스는 최댓값을 구하는 거, 맥시멈의 줄임말이니까. 그럼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함수이겠지.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는. 그러면 내가 종이에다 써가면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워야지. 이 책도요, 처음에는 저 위에서 FX 눌러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를 했지만은 뒤로 넘어가면은요, 직접 다 키보드로 쓰는 문제로 나와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쓰고 나가지. 뭐 이걸 뭐하러 골라? 어렵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록을 잡고 괄호 닫고. 그럼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맥스 함수가 끝났어요. 자, 문제가 이 점수에서 가장 큰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건지 세 번째로 큰 건지 점수를 계산해서 차이니까 뺄셈이네요. 빼기. 그 다음에 라지
L 딱 쳤더니 라지가 나왔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탭키 눌러도 되고. 자, 라지는 문법이 달라요. 라지는 아까 맥스는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쭉 나왔는데 얘는 어레이 콤마 K라고 돼 있는데 어레이가 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K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FX를 누르는 거예요. 괄호 열고 나서 자 FX 누르면 묻습니다. 어레이는 큰몇 번째로 큰가 K 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배열도는 데이터 범위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지 뭐 중간고사지. 얘가 어레이라는 뜻인가 봐요. 범위랑 같은 의미겠네. 자 K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K를 마우스로 클릭하니까 뭐라 그래요? 몇 번째로 큰 거를 구할 건지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쓸 때는 5, 두 번째로 큰 거를 찾을 때는 2. 여기 책에 두 번째로 큰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콤마 2라고 쓰는 거죠. 확인 누르면 자 보세요. 이게 아까는 맥스 함수에 의해서 90이 나왔고요. 라지 함수에 의해서 88이 나왔어요. 그럼 이 통째로 계산한 결과, 이 통째로 결과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90에서 88을 뺐으니까. 그렇죠? 자, 제일 큰건 90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큰 거는 88이 여러 번 나오지만 하여튼 두 번째로 큰건 88입니다. 90에서 88을 빼니까 2가 나오는 게 맞죠. 하나 더 해볼게요. 기말고사도 한번 써볼까요? 자, 는, 맥스, 괄호 열고, 마우스로 블록을 잡고요. 기말고사, 괄호 닫고, 하고 엔터를 치면은 기말고사의 최대값만 나오겠죠. 빼기, 라지, 괄호 열고, 블록 잡고, 콤마 2, 괄호 닫고. 그럼 맥스는 가장 큰 값이고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건데 콤마 2 썼으니까 두 번째로 큰 거. 제일 큰건 98, 두 번째로 큰92. 그럼 6이 나올려나요? 네, 6 나왔네요.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계산해 봐야 돼. 내가 눈대중으로도 계산해 봐야 돼. 제일 큰게 얼마, 두 번째 큰게 얼마, 빼면 얼마.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맞네.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지. 검사를 사람이 검사를 해봐야 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름 숙달이 되면은 그때는 뭐 검사는 안 해도 답이 나오겠죠. 자, 평균도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계산하는 법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셀을 클릭하면은요, 셀 끝머리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셀을 클릭하면 셀 블록을 잡아도 끝머리 하나에 점이 있어요. 여러 개를 블록 잡으면 점이 사라집니다만. 하나의 블록을 잡든지 하나만 클릭하든지 간에 하여튼 끝에 점이 있어요. 이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나도 너랑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계산해서 또한번 계산하고 또한번 계산하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위를 구할 데이터가 8개인데 이 8번에 걸쳐서 순위를 구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만약에 이번에 수능 시험 본 60만 명의 순위를 구하려고 그러면 60만 번 계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힘들죠.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쫙할 거예요. 두번 만에 끝내는 거죠. 처음에 하나 계산 잘 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면 지금 중간고사 하나 계산한 걸 가지고 드래그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도 알아서 쭉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나이를 하나 계산해서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훑어주면은 나머지 사람의 나이가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거죠. 엑셀은 두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하나 계산해. 잘 계산해야 돼, 대신에.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1번 문제가 최대값하고 최대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max라는 함수하고 lar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에 꼭 나와야 어떤 함수를 쓰라고 하는지. 그러면은 max 여기다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요. 범위를 정해주고. 이건 뭐다? 최댓값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large. 여긴 아까 뭐라 그랬죠? array가 들어있었는데, array. array.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죠? k 이렇게 되어있죠? 예. 자, array 중에서, array에서 k번째 큰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array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을 array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가지고 본다면은 답은 이렇게 제가 해 여기 써 갖고 본다면은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어? 두번 나왔다. max. 그래서 이게 이제 범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범위에서 큰 바위. 이게 두 번째로 큰 거를 계산한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 키보드로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키보드로. 키보드로 따라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오래 해서 그런지 굳이 키보드로 안 하고 그냥 연습장에다가 종이에다가 메모장에다 직접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쓰면서 연습하면 좋아요. 대기에서 얘를 계산해 봤어요. 책에 있으니까 책대로 했단 말이야. 그 답이 턱 나왔어. 자동채우기 해볼까? 자동채우기 쫙 했어. 답이 쫙 나왔잖아요. 연습 끝? 아니죠. 키보드 연습만 했잖아. 맥스가 뭔지는 이해는 하셨어. 라지가 뭔지 이해는 하셨어. 그래서 키보드로 연습 한번 해봤어. 답이 나왔어. 마우스를 훑었어. 마우스 연습했잖아요. 머릿속에 답이 안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해설 없이, 문제만 딱 보고도, 뚜루룩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제가 필기하듯이, 메모장에 필기하듯이,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를 계산하는가 한번 볼게요. 순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 순위. 예. 평균이 어디에 있대요? G의 네 번째부터 G 11번째. 평균을 이용하여 순위. H 네 번째부터 H 11번째 순위를 계산하시오. 이때 뭐라고 쓰이냐면은 평균값이 큰 것이 1이래요. 이때 랭크 함수를 쓰라고 써 있어요. 랭크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그 랭크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시험을 10번을 보면 8번 정도는 나와요, 랭크가. 랭크는 10번 중에 8번 이상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나와요. 그리고 얘는 문법 자체가 복잡해요. 예. 저는 순위를 매긴다 그랬는데 순위, 서열, 랭킹, 석차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는. 함수 하나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R, A, N, K.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 목록 내에서, 수 목록이 어디예요? 평균 점수 내에서, 지정한 수가 뭐예요? 내 평균 점수지 뭐. 77.5면 77.5, 93이면 93. 이 순위, 이 숫자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괄호 열고, number, ref, order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세 가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아까 number one, number two, 이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고.
레인지, 그럼 레인지. 레인지는 덩어리가 레인지고, 넘버는 얘가 넘버예요. 넘버는 하나를 말하는 게 넘버입니다. 근데 REF가 뭔지를 모르겠어. 애따 모르겠다. FX 눌러보자. 그럼 설명 나오니까. 아하,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래요. 77.5라는 숫자가 몇 등에 했는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내가 50이라고 쓰지 말고 얘를 클릭해주면 되잖아. 77.5라는 데이터를 클릭해주면 요 숫자에 대한 순위를 구하려는 거란 말이야. REF는 뭐라고 돼 있어요? 리퍼런스라고 해요. 리퍼런스. 참조라고 돼 있습니다. 참조. 참조하다. 리퍼런스 매뉴얼 이런 말도 나오죠. 그렇죠. 참고서, 참고서. 예.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주소래. 어디냐면은 여기를 말해요. 내가 지금 순위를 구하려는 데가 어디냐면은 77.5라는 숫자가 몇 등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엄마, 나95 받았어. 그러는 잘 봤냐? 우와. 그럼 95점이면, 95점이 몇 등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다 100점이고 얘만 95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 분단에서, 우리 학급에서, 전교에서, 전국에서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역이 어디냐, 이거죠. 영역. 그 영역은 우리 반 평균 점수들 목록이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하나. 큰 숫자가 1등일 수도 있고 작은 숫자가 1등일 수도 있어요. 순위를 매길 때는 무조건 크다고 1등은 아니죠. 박태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해요. 장미란 선수는 숫자가 커야 1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0을 쓰거나 0 또는 안 쓰게 되면 내림차순, 즉큰 숫자가 1등이고,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0을 쓰거나 안 쓰면 되고요. 우사인 볼트나 아니면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것, 주로 1을 씁니다. 1. 이렇게 쓰면은 작은 숫자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쓰면 되죠? 0 또는 생략. 0 또는 생략을 하면 자 이렇게 매기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는 rank 랭크 누가? 내 점수가 내 점수를 알아야 성찰을 매기든 할줄알거 아닙니까? 그렇죠. 콤마 어디에서? 우리 반 평균 점수 중에서. 콤마. 이 뜨네요, 여기 이제. 실기시험 보실 때는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0을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써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작은 숫자가 1등일 때는 2를 써야 되고, 이걸 아까 FX 눌렀을 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자동으로 떠요.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마지막은? 자, 는. 랭크. 누가? 내 점수가. 콤마. 우리 반 평균 점수 중에서. 콤마. 0.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거라며요. 하나 계산해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계산해서. 잘못 계산해서 하면 안 되고, 잘 계산했다고 치고, 자동 채우기를 했더니,
어머, 1등이 왜 이렇게 많아? 얘도 1등이야? 얘가 2등이래. 51.5가 2등이래.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이거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때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왼손에 보면 저 왼쪽 위에 숫자 1번 왼쪽에 물결교 있잖아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물결교를 딸깍 눌렀다 뜨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식으로 나올 거야, 수식. 컨트롤하고 물결 다시 누르면 결과로 나오고요. 컨트롤 물결을 다시 누르면 이 수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수식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메모했던 수식하고 약간 다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메모했던 거는요.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동일해요. 여기 셀 주소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만 했지만 앞에 G4, G5 해서 G6, G7, G11까지는 바뀝니다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셀 범위가 G4부터 G11까지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리가 지금 작업한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안 똑같아요. 이게 잘못 계산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아니라 100개가 있으면 100번을 계산하면 돼요. 그럼 안 틀려요. 하나를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산하면 절대로 틀리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실수할까 봐 혹시.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를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자, 아까 거로 돌아갈게요. 아까 거. 요거. 합계를 구하는 명령을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다가요. 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 맥스. 블록을 쭉 잡았죠? 이렇게 블록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묻죠? 야, 너 어떻게 계산했니? 뭐라고 했길래 90이 나왔니? 너 설마 90이라고 쓴건 아니지? 쥐들끼리 싸워요. 야, 인마, 봐봐. 내가 어떻게 90이라고 썼니? 봐, 뭐라고 했냐? 저 위에 8개 중에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봤어? 내 실력 이 정도야? 이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럼, 야! 그럼 나네거좀 뺏겨 올게. 그래, 알았어. 복사해서 가져가. 복사해서 가져가. 그랬더니 처음에 중간고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 위에 얘들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뺏겨온 애도 뭐라 그래요? 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군가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동네 거 계산해 왔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래요? 야, 네거좀 뺏겨 갈게. 복사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귀찮으니까 사실은 자동 체결을 쫙한 것뿐이에요. 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우와, 위에 8개 중에 제일 큰값 구하는 거구나. 다시 본다면, 저 위에서 가장 큰 값하고, 저 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해서 뺐구나. 얘를 자동 체결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 위에서. 똑같은 공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얘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G의 네 번째 파란 거 왼쪽 거예요. 이 왼쪽 거가 어디에서?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8개. 녹색이 어딘가 보세요, 녹색. 왼쪽에 있는 G의 네 번째가 아니라 G의 네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왼쪽 거예요, 왼쪽 거. 내 왼쪽에 있는 평균 값을 가지고 그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8개 중에서 큰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5등이네 이거. 그래? 니거좀 빼갈게. 복사해서 붙였어요. 이제 뭐라 그래 얘는. 왼쪽 거가 왼쪽은 맞죠? 근데 왼쪽에서부터 8개 일로 내려갔어요?
이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내려가면 안 되지. 이 녹색이 잘못된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녹색은? 항상 저 위에서부터 이 8개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짓을 따라가는 거야. 나는 왼쪽에서부터 8개 중에 최댓값을, 저기 가장 큰 거를 찾아가지고 순위를 매길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도 그래야지. 왼쪽 거가. 왼쪽으로부터 8개 중에서.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내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8개 중에서. 그럼 얘는 89를 건너뛰고 수리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내 왼쪽 거를 가지고 밑으로 8개 중에서, 지금 여기 깨져서 그러죠. 병합이 돼서 그런 것뿐이고요. 8개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를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얘보다 큰 애는 72밖에 없잖아요. 그 지가 2등 된 거지. 만약에 여기다 누가 모르고 50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겠지. 지금 범위를 잘못 설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8번이든 1000번이든 직접 계산해 보면 이 참조 영역은 변함이 없더라 이거지. 근데 잘못 블럭을 잡아서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자동치고 했더니 따라가더라. 자, 결론적으로 볼게요. 는 랭크 괄호 열고 내 평균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세요. 내 평균 점수라는 거는 내 왼쪽에 있는 애가 내 평균 점수예요 이거죠. 왼쪽에 있는 점수가 내 평균 점수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8개 데이터인데 이 8개는 나와는 상관없이 나로부터 8개가 아니라 항상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라는 뜻으로 F4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서 F4번 키.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콩콩콩콩 찍힐 거예요. 달러 표시가 콩콩콩 찍힐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콤마 0 쓰면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돼요. 자, 얘를 자동채우기 하면 이제 답이 딱 맞아요. 자, 지금 석차를 구하려는 항목이 8개가 있다. 이때 8번 직접 계산해 보면 오류 없이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개를 먼저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를 했더니 답이 이상하게 또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이유는 상대적 계산과 절대적 계산에 의한 오류 발생이다. 상대적 계산, 다른 말로는 상대적 참조, 하여튼 상대 참조, 상대적 계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는 상대적 주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계산, 이건 다른 말로 절대적 참조, 다른 절대 주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8번 직접 계산해 보면 오류 없이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저 상단에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아까 몇 번에 걸쳐서 계산한 거 있잖아요. 요거의 특징은 위의 수식의 공통점은
순위를 계산하려는 항목 왼쪽에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의 점수를 참조해서 결과적으로 석차를 구하는 거죠. 순위를 구하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G4라는 건 뭐예요? 순위를 구하려는 왼쪽에 있는 값이에요. 순위를 구하려는 왼쪽에 있는 값이 순위가 H 네 번째 셀이고 순위를 구하려는 점수가 평균 점수니까 왼쪽에 있는 점수란 말이에요. 그럼 G4부터 G11은 뭐예요? 순위를 구하려는 영역이죠.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은 동일하죠. 여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통분모를 찾아냈더니 G4부터 G11, G4부터 G11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그리고 G4는 G5로 내려가고 G6으로 가고 G7로 가고 G10, G11로 내려가더라 이거지. 내려가더라. 그럴 때에 움직이지 않는 셀 주소들. 아까 G4부터 G11은 항상 동일했다 그랬잖아요. 이 동일한 거를 엑셀이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달러 표시가 콩콩 들어간다. 예. 셀 주소. 즉, 아까 G4부터 G11. 셀 주소에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 달러 기호를 삽입하는 기능. 결과적으로 절대 참조, 절대 주소, 다른 말로 절대 참조를 성립시켜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알고 나면 어렵진 않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위에 있는 거 굳이 뭐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출 01 옆에 워크시트 하나 삽입해 볼게요. 여기 급여 현황이라고 써볼게요. 급여 현황. 홍길동, 여기는 뭐라고 쓸까? 아, 이름. 홍길동, 일침에 김걱정, 이순신, 봄봉, 85만원, 76만원, 98만원, 120만원. 급여. 보너스 상여금 27만원. 자, 이왕이면 보기 좋으라고 제가 컨마스 스타일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쉼표 스타일을.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급여를 이제 주려고 이제 이걸 뽑아봤는데요. 본봉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너스를 27만원씩 주신대요. 그래서 더해야죠. 자, 본봉에다가 더하기 뭐를 주죠? 보너스를 줘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오케이, 자동채우기 합니까? 큰일 나죠? 왜 그런가 보세요. 얘는 뭐를 계산했어요? 왼쪽 거랑 뭐를 더했죠? B5가 아닙니다. B의 다섯 번째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컴퓨터에서 B의 다섯 번째 셀이라고 썼지만 엑셀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아, 왼쪽 거 이렇게 해요. 뒤에 두 번째는 뭐다? 뒤에 두 번째 게 아니에요. 뭐다?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이거예요. 그럼 일침에는 뭐라 그럴까요? 왼쪽 거 더하기? 이건 맞아요.
오른쪽 위에 어? 없네. 빵이네. 그럼 얘는 뭐예요? 왼쪽 거 맞아요. 오른쪽에 위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자 이걸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된다. 왼쪽 거 더하기 오른쪽에 위에 거 얘는 왼쪽 거 더하기 오른쪽 위에 거 얘는 왼쪽 거 더하기 오른쪽 위에 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두 번째라고 하는 얘 있잖아요. 얘는 오른쪽 위에가 아니라 항상 뒤에 두 번째 해야죠. 그래서 F4번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다? 우리말로 급여를 중심으로 왼쪽 값과 뒤에 두 번째 값을 더하라. 이 뜻이에요, 이 뜻. 여기는 뭐냐면 왼쪽 값하고 뒤에 두 번째를 더하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왼쪽 거. 이건 맞아요. 얘도 왼쪽 거 더할 건 맞아요. 그렇죠? 항상 뒤에 두 번째 27만 원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는 달러가 들어갔으니까 자동채우기 하면 맞아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환율. 1달러 지금 1232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우리 미국 달러 500달러를 가져오고, 2500달러 가져오고, 3500달러 가져오고, 27달러 가져오면 계산을 해줘야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줘야 되잖아. 자, 는 뭐죠? 500달러 곱하기 달러 환율이죠? 이때 중요한 건 뭐다? B의 13번째 셀은 각각에 있는 달러 값이고, C 11번째 녹색은 뭐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때는 F4번 키 누른다.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이면 안 되는 거는 F4번 키 누른다. 이게 엑셀의 철칙이에요. 그리고 계산하면 정확히 맞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무작정 따라하기로 가서 는 랭크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평균 값을 가지고 내 거니까 왼쪽 거니까 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관없어요. 콤마 어디에서 이 전체 평균 얘들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나서 F4번 키 누른다 이거지.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콤마 0을 쓰든 안 쓰든 지금은 당연히 연습하는 거니까 0쓸 거예요. 엔터 치고 나머지 자동채우기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팀명을 계산할 건데요. 이거. 팀명, 얘는 왼쪽 거죠? 이 국가는 얘 국가를 갖고 따질 거예요. 왼쪽 거죠? 특별히 다른 거 선택할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자동채우기 쭉 하시면 돼요. 이상 없어요. 얘도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에서 가장 큰 값, 여기에서 두 번째로 큰값 계산해서 했잖아요. 내 위에 것들. 자동채우기니까 어떻게 돼? 얘는. 내 위에 것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만 계산하는 건 달러 표시 안 들어갑니다.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절대 참조라고 하는 달러 표시를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채우기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것들은 달러 표시를 넣어도 되고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밑에 기출공일 같은 데 가보면 평가를 계산할 거예요. 평가. 근데 평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여기 뭐 총점을 가지고 뭐 100점 이상인지 뭐 200점이 안 됐는지 100점이 넘었는지 이렇게 따지면 다른 애들하고 무관하게 내 것만 갖고 계산하면 달러가 안 들어가지만
내 점수를 가지고 이쪽 전체에서 어쩌고저쩌고 따질 걸, 만약에 따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 전체를 블록 잡았을 때 걔들의 달러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이상이 없어요. 3번 문제는 나에게 사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번 문제. 주민등록번호가 C의 네 번째부터 C의 11번째 그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 I의 네 번째부터 I의 11번째 나이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법은 2016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뒤를 더하래. 이때 중요한 거는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함수를 알려줬고요. 연산자도 알려줬어요. 참고로 엑셀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에는 종류가 뭐뭐가 있냐면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결합 연산자 등이 있다. 자, 산술 연산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 또 있다. 참조 연산자도 있어요. 산술 연산자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또 뭐가 있냐면 거듭 제곱하고 그 다음에 백분율로 따지는 퍼센트 연산자까지 있어요. 퍼센트 뭔지 아시죠? 5% 그러면 100분의 5이 얘기예요. 요거 이 거듭 제곱입니다. 2의 3승 이렇게 2의 3승 우리 수학에서는 2하고 위에다 조그맣게 3을 쓰면 2의 3승인데 엑셀은 위에다 조그맣게 못 쓰니까 2 거듭 제곱 3이라고 쓰는 겁니다. 2의 3승. 관계 연산자는 뭐가 있냐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다르다. 크다. 내가 너보다 크다. 그럼 크거나 같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초과. 얘는 뭐라고 부르죠? 이상. 얘는 뭐라고 부른다? 미만. 얘는 이하. 이하. 얘는 같다. 얘는 다르다. 논리연산자 AND, OR, NOT 함수이지만 연산자도 돼. 그 다음에 결합연산자는 아까 앰퍼센드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글자하고 행복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면 뭐가 된다? 얘는 사랑,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랑이라는 글자와 행복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면 사랑,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 행복. 그다음 참조연산자도 있어요. 참조연산자는 뭐뭐가 있냐면은 콜론 뭐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 A의 첫 번째부터 뭐 A의 10번째까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A의 첫 번째 콤마 A의 두 번째 콤마도 참조연산자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제가 슬래시를 그게 좀 보시기 편하다고. A에 첫 번째부터 D에 10번째. 그리고 B에 세 번째부터 E에 7번째. 이게 뭘까요? 이게 뭐야? A 첫 번째가 어디에요? A 첫 번째? A의 첫 번째부터 열 번째가 이거죠. 얘의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자, B의 3부터 2의 7. B의 3부터 2의 7이면 이렇게 가나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그럼 요 중복된 자리 있죠? 중복된 자리. 중복된 자리를 제가 빨갛게 칠한다면은, 요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공통 영역. 공통 영역. 그거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공통 영역이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는 어느 거하고 어느 거하고 따로따로 열거하는 거고. 만약 여기다 콤마를 쓰면 뭐가 돼요? 이렇게. 얘 따로, 쟤 따로죠. 그렇죠? 근데 빈칸을 썼단 말이에요. 빈칸. 빈칸을 좀 뭐가 된다? 예를 들어 가로를 한번 써서, 가로를 써서 이렇게 한다면 얘는 10개, 얘는 가로를 묶게 하면 얘 2개.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 영역이니까 이 A 영역하고 B 영역의 공통 영역인 요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 영역은 여기 있고 B 영역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통 영역이 없죠. 그때는 오류가 나요. 공통 영역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공통 영역이 없으니까 이때는 에러가 나겠죠. 지금은 공통 영역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이런 연산자라 그래요. 자꾸 빼먹었다. 이런 연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앰퍼센드 연산자,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라 그랬고. 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뭐가 있나 보세요. 여기 있네. C의 네 번째 셀에. C의 네 번째 셀에 주민번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두 개를 자르니까 뭐죠? 98이죠. 그렇죠. 자, 주민번호에 앞두 자리. 앞두 자리는 뭐가 된다? 98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는. 2016에서 빼기 98 더하기 1. 98이잖아요, 98. 그럼 뭐가 이상하죠? 98을 빼주면 안 되죠? 1998을 빼야죠. 1998을 빼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공받은 거는 지금 이 공식은 주민번호의 앞자리 두 개를 잘랐어요, 98. 2016에서 빼라 그랬어요. 더하기 1은 해줬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더했는데, 이거는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거는 2016에서 1998을 빼주고 더하기 1을 해라는 거였어요. 이래야 계산이 올바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998이라는 요 글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게 튀어나온 거잖아. 그러니까는 2016에서 98을 더해주고 1 빼고 여기서 1900을 한번더 빼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빼주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지금 뭐를, 얘를 안한 거예요, 얘를. 얘를 하면 돼. 자, 보세요. 는 2016에서 1998 빼기 더하기 1인데, 이때 요거는 계산된 거지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얘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와 뭐를 결합하면 된다고. 걔가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얘를 하고 얘는 숫자처럼 보이고 얘는 글자처럼 보여도 상관없어요. 결합하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 좀 틀려요. 어떻게 맞냐면 괄호를 여기다 묶어야 돼. 이렇게 이래 뭐야 이래야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나서 앰퍼센드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괄호를 안 해주면 얘를 먼저 빼요. 2016에서 19를 뺀다고. 그리고 98에서 1을 더해요. 99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글자를 결합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 앰퍼센드의 우선순위가 덧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보다 훨씬 더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는 2016은 어떻게 했다? 2016은 빼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제지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뺀 거고. 괄호 열고 19라는 글자는 결합해야 되니까 결합하면 되고. 왜? 앰퍼센드를 쓰라고 했는데 이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외에는 결합할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럼 98은 어떻게 뺀 거예요? 주민번호에 주민번호 앞두 자리를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레프트 함수예요. C의 네 번째를 두 개를 잘랐어요. 괄호 닫았어요. 이 괄호는 무슨 괄호예요? 마지막 괄호는 요거의 괄호지 뭐 요거의 괄호. 요이 괄호는 레프트 괄호고 요 괄호는 앰퍼센드 괄호고 이제다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법이에요. 책에 한번 볼게요. 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맥스하고 라지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1번 문제 답이었지 않습니까? 1번 문제의 답에 대한 해설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해설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73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랭크 함수. 아까 순위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석차야. 여기 왜 달러가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 계산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괄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중간에 괄호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요? 앰퍼센트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밑에 빨간색 원, 그 4번 숫자 보시면 2016에서 1998을 빼주고 1을 더할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나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1998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 봤더니 우리가 제공받은 건 98밖에 없단 말이에요. 1998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뒤에다 1900을 한번 더 빼줘도 상관은 없죠. 1998을 빼려면 그렇게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뭐를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쓰면은 앰퍼센드 연산을 안 썼잖아요. 안 썼으니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거기다 주책맞게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틀려요. 그때는. 자, 예를 들어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시오. 예를 들면 앰퍼센드 연산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만약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요 계산법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얘가 그때는 얘가 틀린 거고 그때는 얘가 틀린 거고 얘가 맞는 거예요. 앰퍼센드 연산자를 언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면 안 돼요. 지금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앰퍼센드 연산자 언급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1998처럼 해야 되잖아요. 1998처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니까는 98에다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2016에서 빼기
1900하고 98을 더한 상태에서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밖에다 1900을 빼든지 안에다 더하든지 묶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엠퍼센드 연산자를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엠퍼센드 연산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썼으니까는 틀린 거고 여기는 엠퍼센드 연산자 안 썼잖아요. 1900이라는 숫자를 그냥 더한 거잖아. 뺀 거잖아, 그냥. 이건 상관이 없는. 지금은 하라고 했으니까는 지금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900을 빼주면 안 되고 이렇게 19라는 글자를 결합해야 되는 문제고 실제 시험 문제에는 엠퍼센드 연산자를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도 나온단 말이에요. 레프트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엠퍼센트가 들어가면 틀린 거로 처리하는 거고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다 이거. 레프트 함수를 안 쓰면 안 되죠. 레프트 함수를 안 쓰면 주민번호 앞에 있는 이 98을 자를 수가 없죠. 98을. 레프트 함수를 안 쓰면 못 자르죠. 그럼 나이 계산을 못 하죠. 우리가 주민번호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알수 있는 거는 앞에 생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있어요. 여기요? 아, 지금 이제 안 써서 그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는 2016에다 빼기, 괄호 열고 1900, 더하기 레프트, 아까 뭐? 아까 C의 네 번째 콤마 2. 이건 아직 안한 거지. 이거는 아직 안한 거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는 2016에서 빼기, 레프트 C의 네 번째 콤마 2 쓰고 더하기 1 빼기 1900을 한번 뒤에서 빼든지 묶어서 더해가지고 빼든지 뒤에서 한번 더 빼든지 알아서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게 맞는 말이지. 이때는 얘가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는 레프트 아는 2016에서 빼기 괄호 열고 19를 결합을 해서 레프트 C의 네 번째 콤마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제가 아까 메모한 거랑 똑같은 답이에요, 사실은. 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에 19라는 글자 앞에 요거를 안 쓰게 되면은 얘랑 이 괄호를 안 해주게 되면은 뭐부터 한다? 이렇게 먼저 빼주고 이렇게 더해주고 나서 나중에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네 자리 숫자, 여기 두 자리 숫자, 합이 여섯 자리 숫자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풀다 보니까는 엠퍼센드 연산자가 왜 답이 이상하게 나왔을까? 엠퍼센드는 결합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뜻대로 얘랑 결합한 거를 빼주고 1 더해주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더니만 엑셀도 하나의 수학이다 보니까 곱하기나 나누기가 덧셈이나 뺄셈보다 먼저 계산되는 것처럼 그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엠퍼센드 연산자가 아무래도 제일 낮게 늦게 나오다 보니까는 괄호로 먼저 묶어야 말이에요. 괄호도 연산자예요. 사실은 여기 산술 연산자든 무슨 연산자든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괄호 연산자죠. 괄호를 제일 먼저 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답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몇번 풀고 나면, 그럼 이런 거 있죠. 얘들은 지금 98년생들이니까, 우리와 같은 98년생들이, 아, 1900년대생들이니까, 1901구를 글자를 결합했지만, 이제 기출 1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잠깐만. 2000년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긴 지금 2000년생들이 안 보이는데? 작년도 책에는 2000년생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기출공일이라는 시트에 2000년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02, 03, 00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2000년생이니까 앞에 20을 뺐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20을 붙이면 되지, 그때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지금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00하고 나간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3이나 4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뭐를 해야 돼? 는 2016에서 빼기, 괄호 열고, 20을 결합해야죠. 20을 결합해서, left, C의 네 번째 콤마 2, 더하기. 이렇게 돼야죠. 그때는. 2000년생들 같으면 20을 빼줘야 돼. 20을 결합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예. 아, 요건 아니다. 아, 요렇게. 2000년생들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1900년생들은 1009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거지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올해 체계는 좀 바뀌었네, 그게. 예. 다시 가서, 수업료 미납자수를 한번 세볼 겁니다. 미납자수라고 써있네. 그렇죠. 미납자수. 미납자수라는 것은 수업료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 사이에서 비어있는 것들이 미납자래요. 문제 알려줘요. 빈칸이 미납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세야 되는데, 카운트. 빈칸의 개수를 세라 이거죠. 빈칸의 개수를 빈칸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죠. 그렇죠. 이때 카운트는 뭐다? 숫자만의 개수. 카운트 A는 숫자, 문자, 기호. 즉 빈칸을 제외한 모든 것의 개수.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의 개수. 함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 우리는 카운트 블랭크를 쓸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는 카운트 블랭크.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라고 써있어요. 카운트 블랭크. 그리고 마우스로 블록 잡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빈칸이 될 테니까는 계산한 거예요. 함수를 빈칸의 개수 카운트 블랭크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카운트 블랭크 그러면 빈칸의 개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숫자만의 개수를 센다 카운트, 뭐 빈칸이 아닌 것들의 뭐 글자들의 개수를 센다 그럼 카운트 A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카운트 그러면 아 여기서 써보면 돼. 보세요. 여기다가 는 카운트라고 쓰면 숫자의 개수 이렇게 써 있고, 카운트 A는 비어 있지 않은 것들의 개수, 카운트 블랭크 비어 있는 것들의 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이제 통으로 외워지겠지.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볼까요? 5번 문제는 기말 점수. 여기서는 기말 점수가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라고 되는데,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를 써라? 카운트는 아까 숫자만 세는 거잖아. 다 세면 안 되죠. 90점 이상만 세야 되잖아. 여기 기말고사가
몇 명이 시험 봐서, 8명 시험 봐서, 8명 그러면 안 되잖아. 90점 이상의 인수분만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카운트는 아니고, 카운트 A는 뭐예요? 숫자든 글자든 뭐라고 있으면 다 세는 거잖아요. 아니고, 카운트 if를 써야 되겠네요. 카운트 if. 이건 뭐냐면, 조건부 개수예요. 조건부 개수. 다른 말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개수를 표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글자든 숫자든 상관없어요.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럼 카운트 if를 세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그럼 이게 카운트 if예요. 는 카운트 if 가르고 범위 조건 한번 써보죠 뭐. 거기다가 는 카운트 if가 뭐냐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래요. 예, 카운트 if. 자, 레인지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레인지라는 말이 나오면 범위 크리테리아 그럼 조건. 이거는 문법이에요, 문법. 우리 영어의 문법 외우듯이 엑셀에 있는 함수도 문법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자, 처음 배웠으니까 FX 눌러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래. 크리테리아는 뭐라고요? 조건이래, 조건. 조건은 어떻게 쓰냐? 만약 90, 그럼 뭐야? 우리 반 90명 몇 명이니? 90점이 몇 명이니? 이거야. 근데 90점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90이라고 달랑 쓰면 안 되지. 크거나 같다 90. 크거나 같다 90을 쓰는데 따옴표 안에 들어가요. 제가 여기다 그냥 크거나 같다 90을 썼잖아요. 범위를 아직 안 썼잖아. 이렇게 가보면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겨요. 조건은 따옴표에다 씁니다. 그냥 90이라고 쓰면 따옴표 안에다가 안 쓰고 그냥 90만 써도 돼요. 근데 정상 원칙은 따옴표에다 는 90. 따옴표 닫고. 는 90. 90과 같은 게몇 번이야, 이게. 그냥 90만 써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이제 크거나 같은 경우죠. 이상이니까 그냥 크거나 같다 90.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퀴멀 점수지. 퀴멀 점수.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중요한 거. 조건이 있는 곳이 범위예요. 우리 반 남학생이 몇 명이니? 그럼 조건이 남학생이라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범위는 어디야? 성별이겠죠. 범위를 국어 점수를 잡아놓고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죠. 국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그러면 조건은 크거나 같다 90이고 범위는 국어 점수가 되는 거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 축구라고 하는 게 조건이면 그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취미가 범위가 되겠죠. 우리 반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니? 그러면 김시성을 가졌다라는 게 조건이고 범위는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count if s.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이 몇 명이니? 이런 거지. 그럼 축구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남학생이라는 조건이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범위와 조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거, 그러면 취미가 축구고, 다음에 또 하나 범위 조건은 성별이 남자고, 이거죠.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이니까는. 여기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뭐 범위 3, 조건 3, 해가지고 계속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당되는 항목이 줄어들겠죠?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조건이거나 저런 조건이거나 이런 함수는 없애. count if s는 이 조건이면서 저 조건이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거나 남학생이거나 이런 함수가 없고, 축구를 좋아하면서 남자여야 돼. 이런 함수. and. 그리고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count if s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명 정도 나왔네요. 3명. 자, 하나, 둘, 3명. 여학생들이 90점 이상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90점 이상은 3명.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운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6번 문제는 평균 점수. 평균 점수가 지금 G4부터 G11. 어이다. 제가 이걸 틀렸네. 이게 F였네. 평균 점수에서 80점대인 학생은 표시하래. 80점대. 다른 말로는 80점 이상, 90점 미만. 문제에는 80점대라고 써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80점 이상, 90점 미만. 이렇게 써 있어요. 80점대라는 말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뜻이다. 함수를 무슨 함수? COUNT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거죠? SUM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합부하는 거예요. 지금 합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원수 세는 거잖아요. 개수. COUNTA는 뭐예요? 다 세는 거잖아. 그건 아니겠죠? COUNTIF를 써야 되겠죠. COUNTIF는 뭐예요? 범위 조건. 이걸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count if를 한번 쓰라는지 두번 쓰라는 말은 없어요. 알아서 쓰면 돼요. 자, 이 함수를 쓰면 참 좋아요. count if s를 쓰면은요. count if s를 쓰면 참 범위가 좋은 게 뭐냐면 평균 점수에서 크거나 같다 80 평균 점수에서 작다 90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G의 4부터 G의 11이죠? 여기도 당연히 G4부터 G11이죠, 그랬죠? 이거 쓰면 어떻게 된다? 안 되죠. 왜? count if s를 쓰라는 말은 없잖아요. count if를 쓰라 그랬잖아. count if.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count if s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둘다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문제는 그게 나왔나? count if s가 응? 여긴 안 나왔네. 저 뒤에 가면 나와요. 관련된 문제. 예. 자, 80점대라는 건 뭐예요?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도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에서 89까지만 세면 되죠. 그렇죠? 90은 세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엑셀 배울 때 책도 없었잖아. 혼자 함수만 갖고 풀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풀려. 안 풀려가지고 서점에 가서 엑셀에 있는 책, 엑셀 책이라는 책은 다 찾아봤어요. 교보문고? 옛날에 종로서적 있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엑셀 참고 될 만한 책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처럼 자격증
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포말장애 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엑셀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매뉴얼 설명 정도로만. 그래갖고 다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 자, 보세요. 평균 중에서 조건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작다 90이라고 쓰면 어떨까? 이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써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 80보다 크거나 90보다 작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콤마가 들어갔잖아요. 콤마를 딱 쓰는 순간 하나, 둘, 아니야. 한 번만 나와야 돼, 콤마. 카운트 이프는 콤마가 한 번만 나와. 이게 룰이래. 그러니까 콤마를 빼면 어떻게 될까? 크거나 같다 80, 한칸 띄우고 작거나 작다 90.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써보는 거야.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네, 빼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평균이겠죠. 그렇죠? 우리 답을 한번 보실래요? 책에? 책에 아마도 이렇게 써 있을걸요? 저도 이 책은 많이 해봐갖고 이제 뭐다 외웠는데, 예, 맞아요. 뺄셈 맞아요. 뺄셈. 그럼 뺄셈의 의미는 뭘까? 80 이상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그렇죠. 그 중에 90점 이상 넘는 애고 빼버려야죠. 요거 빼야지. 그래서 셋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뺀 거야. 90점 이상을 빼야 돼. 90도 빼야 돼. 카운트 이프 S를 쓰면은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조건제시법처럼 쓰면 돼. 이게 2007 버전부터 새로 생긴 함수예요. 카운트 이프 S가. 2007 이전에 저처럼 90년도 이때 엑셀 배운 사람은 당연히 카운트 이프 S가 없었죠. 그러니까 애먹었지. 2007 이후에, 2007서부터 생긴 함수예요. S자 붙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답이 맞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쓰려니까 귀찮은 거죠. 자, 요거를 하나 써볼까요, 제가? 는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범위는 여기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90이고 얘를 그대로 블록 잡아서 복사 빼기 붙이기. 아, 요거는 80이죠. 80 이상에서 90 이상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 식을 유도해 내기까지의 과정이 수학적인 방식이지 뭐 천상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요거는 조건제시법이잖아. 조건제시법. 요건 조건제시법이지. 네,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고 하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x와 x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조건제시법을 엑셀에다 못 쓴다 이거지. 수학에서 써먹을 줄 알았는데. 카운트 이프 S를 쓰라고 하면, 예, 지금은 틀린 거지만, 카운트 이프 S를 쓰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죠. 예, 이때 범위는 동일하죠. 똑같은 평균 내에서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평균 내에서 90보다 작다. 즉,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동일한 조건 내에서 걸러내는 거니까. 그때는 얘를 쓰면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카운트 이프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왔으니까 count if s가 틀린 거고, count if s를 쓰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count if s를 써야죠. 또 그때는 count if를 쓰면 안 되지. if s를 써야지. 복수형을 써야지. 그때는 쓰라고 하면 복수형을 써야 되고, 쓰라는 말이 없을 때 쓰면 틀린 말이고. 또 이제 그게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을 어떻게 유도해, 수학식을 어떻게 유도해내느냐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왜냐면 엑셀의 함수에서, 엑셀 함수에서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조건제시법을.
조건을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함수를 반복해서 씀으로써 그렇게 대체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 그게 불편하니까는 조건 제시법처럼 쓰게끔 하나의 함수 안에다 한꺼번에 써버리게끔 하는 복수형이 나온 거죠. countif-s가. 뒤늦게 나온 거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팀명 뒤에 20번째부터 뒤에 24번째 팀명의 앞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무슨 함수를 써라? 버퍼, 그다음에 트림. 먼저 버퍼라는 함수는요,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고요. 트림은 문자 안에 있는 문자의 앞 뒤에 있는 공백은 모두 제거. 문자 속에, 문자 안에 있는 공백은 한 개만 유지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어퍼 가로 열고 소문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쓰시게. 소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가 된다? 대문자가 된다, 이거예요. 어퍼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림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공백은 모두 제거하고요. 뒤에 있는 공백은 모두 제거해요. 이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사이에 공백은 다 제거하진 않고요. 다 제거하면 부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유지해요. 함수 책에서, 이 문제에서, 공백을 제거하고 앞뒤에 공백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면 얘기만 해놓으니까는, 아, 트림은 좌우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는구나. 안에 있는 공백은 제거 안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는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한 칸을 유지해야. 그왜 이런 게 필요할까 하냐면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통, 길, 동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홍길동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막 장난삼아 아,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게 이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통으로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야.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도 뭐, first name, last name 쓰는데, 중간에 막 빈칸이 들어가거나 앞뒤로 빈칸이 들어가면 정신없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빈칸, 뒤에 있는 빈칸 다 제거하고, 사이에 거는 하나만 뗀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코리아. 얘를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얘를 제가 왼쪽, 국가명은 왼쪽에 붙었는데 팀명은 왼쪽에 안 붙었잖아요. 오른쪽, 그러니까 국가는 오른쪽에 붙었는데 팀명은 오른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 칸씩 띈것 같아, 팀명은. 가운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부터 해줘야 될까? 공백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트림. 제거한 후에 뭘 하라 그랬죠? 대문자로 바꾸라 그랬죠? 어퍼. 순서가 이렇게 돼요.
공백을 제거한 후에 나중에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수학이나 엑셀이나 가장 먼저 하는 놈은 뭐다? 괄호를 먼저 해요. 트림이라는 함수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공백을 제거한 후, 그 나머지 나중에 어퍼,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림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어퍼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에 트림을 쓰고 공백을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꾸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대문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공백을 제거하든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대문자로 바꾸든 답은 동일해요. 답도 인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채점이라면 이건 틀린다고 처리할 거예요. 왜? 문제에서 이렇게 했잖아. A를 먼저 하고 B를 나중에 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변환하기 때문에 공백을 제거하는 트림이 뒤에 가야 되고 앞에는 대문자로 바꾼 어퍼가 쓰는 건 먼저 써야죠. 어차피 계산은 안에서부터 처리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는 틀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리송한 건데 시험 채점 본부에서는 맞겠다고 맞았다고 처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학부모들이 또좀 드세십니까?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썼다는데 왜 틀리게 했냐고. 당신이 뭔데? 화분 가짜뇨. 그런다고요. 근데 자격증 중에 그거 있어요. 순서를 보는 시험도 있어요. 순서를 보는 시험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순서를 뒤바꾸면 어떻게 돼요? 감점 처리해버려요. 틀렸다고 처리하지는 않는데 감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모수 자격증입니다. MOS. 예. 8번 문제는요. 국가명. 시의 20번째, 뭐야. 국가명. 시의 20번째부터 시의 24번째에 대해서.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래요. 아 참네. 무슨 함수다? 프로퍼. 프로퍼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프로퍼 괄호 열고 I love you 라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얘는 I love 보자, 이거 틀렸다. I love you. 이렇게 나온다. 단어의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 이 통틀어서 앞에 있는 첫 글자가 아니라 단어.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프로퍼 함수예요. 근데 우린 단어가 하나만 나왔잖아. 원래 단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는 는 프로퍼 그 다음에 코리아. 자, 그 다음 이두 개를 자동차 여기 쫙 한번 나오죠. 자동체계는요, 두 개를 따로따로 자동체계 하셔도 되지만,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해보세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긴 더블클릭하면 안 돼요. 더블클릭하면 여기서 걸려요, 여기. 여기는 쭉 내려갔는데, 여기는 가다가 두 개로 변하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하나를 합쳐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블클릭하면 가다가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 이렇게. 근데 천상 자동체결을 해야 되고 얘들은 뒤에 뭐
얽히고 설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더블 클릭해 버리면 한꺼번에 끝나는 거고. 시트 2번, 아, 기출 01 한번 가볼까요? 기출 01. 교재를 쭉 점프해서 어딜 가시냐면은 80페이지. 총점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1등이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함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랭크 괄호 열고 누구 점수? 내 총점 콤마 REF 리퍼런스 어디를 참조해라? 우리 반 총점 다. 그리고 F4번 키 콤마 작은 게 1등이니까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건 생략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생략한다고. 옵션이 여러 개가 나타날 때는 아래 거를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 위에 거를 써야 될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위에 거는. 그럼 0이 항상 위에냐? 아니에요. 랭크 함수는 0이 위에 있고요. 어떤 함수는 1이 위에 있어요. 달라요. 그게 헷갈려. 항상 0이 위에 있다 그러면 좋지. 아, 0은 생략할 수 있구나. 근데 랭크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 요 뒤에 보면 이제 V룩업, H룩업 나오는데, 그때 1일 때 생략해. 걔도 달라요. 그래도 지금은 오름차순 써야 되니까 1쓸 거예요.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쭉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끝까지 내려가니까 상관없고요. 답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랭크 함수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 뭐라고요? 랭크에서. 랭크 함수. 는 RANK 랭크 아, 값 그리고 참조 범위 그리고 옵션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이때 이제 옵션이 0일 때 0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이거는요? 큰 값이 1등일 때 이때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 가능한 거고 옵션이 1이라는 말은 이거는 작은 값이 1등이라는 말인데 예, 생략 불가한 거죠. 그렇죠. 이럴 땐꼭 1이라고 써야 되고 0일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필기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시험은 아까 콤마 딱 찍었더니 0이냐 1이냐 묻잖아 위에서. 그래서 골라주면 되는데 필기 시험에서는 얘를 내가 직접 외워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꺼내놓고 못하잖아요. 컴퓨터 틀어놓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랭크 함수 문제가 쫙 나오는데 다음 중 보기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아마도 참조 범위가 분명히 달러가 들어가겠죠? 달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옵션에서는 큰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게 1등이래. 그럼 반드시 이를 써야 되지. 큰게 1등이래. 그럼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 가야만이 시험을 볼수 있는 거지. 영안 쓰면 저기 콤마 하고 가로 닫아요? 여기에서요, 만약에 여기다 이게 0이면 생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뒤에 0을 안쓴 거니까 큰게 1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때 콤마까지 지워도 되고, 콤마 쓰고 나서 뒤에 거 지워도 되고, 어차피. 요 콤마 이하를 지워도 되고, 콤마 자체를, 콤마 뒤에 있는 숫자만 제외해도 되고. 자, 그 다음. 앰퍼센드 연산자 함수를 많이 시험에 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수자가 몇 명이냐, 이수자. 이수자 4명인데.
조건이 뭐냐면 이수라고 써 있는 사람의 이수라고 써 있는 글자가 몇개 있는지를 세는 거죠.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니까 안 되고, 카운트 A는 빈칸 빼고 다 세면 되니까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카운트 if. 카운트 if 써야 되겠네. 여기다가, 는 카운트 if 괄호 열고, 조건은 이수인데, 그러니까 범위는 이수가 들어있는 글자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콤마,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에다가 이수라고 써도 된다 그랬고, 그랬죠? 이수라는 말 대신에, 여기, 글자 네 가지 있네. 아무 데나 클릭해도 되겠네. 이수라는 글자가 써 있는 데를 클릭해도 돼요.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가급적이면, 따옴표에다 이수라고 쓰는 것도 좋다. 이게 더 훨씬 좋다. 답은 상관없어요. 맞으면 되니까. 이 중에 네개 중에 하나를 클릭해도 되고. 자, 그래서 결과가 4하고 나오면 되느냐 봤더니 아니래. 몇 명하게 나오래. 몇 명. 앰퍼샌드를 써서 명자를 붙이면 몇 명이 되겠죠? 이렇게 앰퍼샌드를 결합해서 왼쪽에 있는 함수의 결과와 뒤에 메시지를 붙여가지고 몇명 하게 나오래. 우리 셀서시 갈때 그거 배웠었잖아요. 사용자 정의 서식에 가서 G/ 표준이나 샵이나 뭐 0이나 쓰고 나서 뒤에 명하고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컨트롤 명자를 빼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처음에 셀서식 불러면 이렇게 느려요. 예,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 뒤에다가 명자 붙이면 몇명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라? 그냥 뒤에 명자를 붙이게끔 해라 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요거를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뭐 G/ 표준에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도 되는 거죠. 이렇게 명자를 붙여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결과가 뭐냐면 숫자예요. 이 결과가 숫자잖아. 4니까 4나 5나 숫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문자가 돼요. 얘는 차후에 다른 것들이랑 더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자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계산을 못하니까는 그래서 여기다가 점수를 집어넣게 하려면 여기 와서 점자를 넣어야 몇 점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결과잖아요. 분석한 결과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뭐를 또 더하고 빼고 해야 될 때도 있을 거라면 이렇게 앰퍼샌드를 쓰면 안 되고 이거로 마무리 짓고 끝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셀서식에 들어가서 명자를 써서 꾸미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몇명 하고 붙여버리면 결과가 문자가 돼버리니까 깔끔한 건 좋죠. 이제 차후에 얘를 가지고 다시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건 못하지. 함수를 못 쓰지. 자, 이수하지 못한 사람하고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인원수가 되겠죠? 얘하고 얘를 둘다 더하면 이번에 참여한 사람 수가 될거 아닙니까? 그땐 둘다 더해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앰퍼센트를 쓰면 안 되고. 어차피 그냥 뭐 이거 개수 세보면 되지. 이거의 개수를 셀 필요 없죠? 이름의 개수 세면 되잖아. 뭐라고? 는 뭐야? 카운트 올. 그래서 블럭 잡으면 전체 7명이네요. 그렇죠. 이 숫자 4명이면 빈칸은 3명이겠지 뭐. 이수하지 못한 사람 3명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이거 4하고 3을 더해서 7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 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래요? 명자 붙이래. 카운트 아니고, 카운트 A 아니고, 카운트 블랭크. 오케이. 는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 블럭 잡고 괄호 닫고 앰퍼센드 명 연명 연명 이건 뭐예요? 필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 그리고 실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을 각각 더해서 몇 명하게 나오래, 몇 명. 는, count if, 괄호 열고, 필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 더하기, count if, 실기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아 80점 이상인 사람. 그 결합을 해서 앰퍼센드 명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뜯어놓고 볼까요? 필기 점수에서 80점 이상인 사람과 실기 점수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을 합했어요. 근데 몇 명하게 나오래. 앰퍼센드 연산을 써서. 그럼 뒤에다 앰퍼센드해서 명하면 되지. 그러면 더, 아까 더하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더하기 빼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이 얼마 숫자가 나올 테고, 뒤에 늦게 앰퍼센드 결합에 의해서 몇 명하고 나오겠지. 여기 한 명, 두 명. 여기 한 명, 두 명. 네명 맞네, 뭐. 그 답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중에서 80점 이상 되잖아. 여기다가, 는 카운트 if 괄호 열고, 필기 실기 통틀어서, 크거나 같다 80 해도 되잖아요. 이래도 4명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면 틀려요. 왜? 필기하고 실기를 합하라 그랬잖아. 근데 합계를 안 했잖아. 그냥 내가 통으로 계산한 거잖아. 그럼 틀린 거예요. 모든 시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에서 주어진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죠. 가장 큰 값, 아까 우리 맥스. 어디에서? 총점에서? 오케이. 총점에서 가장 큰 값. 맥시멈의 줄임말입니다. 가장 쉬워요. 맥스는. 빼기, 라지.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콤마? 3. 세 번째로. 그래서 그걸 빼주래.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값에서 세 번째로 큰 거를 계산해서 빼줬더니, 가장 큰 거는 얼마 누? 170. 얘가 두 번째로 큰거 같고, 얘가 세 번째인가 보다. 170하고 합이 17 차이가 맞네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큰 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로 큰 거. 눈으로 검산을 한번 하셔야 돼요. 눈으로 검산을 한번 하셔야 돼. 예. 통계 함수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통계 함수. 통계 함수에서 빠진 게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만한 통계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메디안 함수. 이건 뭐냐면 중간값 이거예요. 는 메디안 가로 열고 1, 4, 2,
7, 5. 중간값이 뭘까요? 그렇게 하면 함수를 안 해도 되지.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가운데 거이 이름은 쪼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자, 보세요. 여기에 중간값이 얼마일까? 그거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아니면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거 나열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나열하지 않고도 돼. 얘는 그렇게 해주는 거죠. 뜻은 알았으니까. 순서대로, 얘는 이제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그럼 뭐죠? 1, 2, 4, 5, 7. 4네. 1, 2, 4, 5, 7이니까 4가 중간에 있죠. 그럼 이건 뭘까요? 1, 4, 2, 7. 이거는 뭘까요? 1, 2, 4, 7이죠. 순서가 1, 2, 4, 7이잖아. 그럼 2하고 4가 중간에 낀 거죠. 3이에요. 밑에 평균을 내줘요. 데이터 개수가 짝수계 같으면, 홀수계 같으면 반이 딱 접히니까 가운데 게 나오는데, 짝수계 같으면 걸려버리잖아요. 사이에 값이 걸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평균을 계산해줘요. 이건 실기 시험엔 안 내요. 필기 시험에 내. 답, 요거의 답은 4다. 다음 보기가 맞는 것을 고르시오. 요걸 딱 써. 4. 얘는 2. 그럼, 이거 틀린 거죠? 3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디안 말고 또 뭐가 있더라? 모드. 모드. 이거는 뭐냐면, 최빈값. 다른 말로는 가장 많이 발생한 수. 는 모드 1, 2, 1, 1, 2, 2, 1, 1, 5. 가장 많이 발생한 수가 뭐예요? 1이 5번 나왔고 2가 3번, 1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저 뒤로 가면 이제 분석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분석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뭐, 통합을 한다거나, 또는 가상 분석에 가서, 여기 좀 가보세요. 가상 분석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부분합 같은 것도 있고요. 부분합도 있고, 가상 분석이나 부분합 같고, 통합,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는데, 얘네들에서 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합계를 구하시오,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평균을 계산하시오,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거는 나와요.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통합 또는 부분합, 뭐 아까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인데, 여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합계, 개수, 평균, 중간값. 중간값은 아니죠. 중간값은 일반적으로 잘안 나와요. 다시 보여드린다면 이거예요. 통합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함수가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값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기분 나쁘게 분산 이러면 못 알아듣는데,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건 대부분 아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 두 가지 배웠던 것 중에 중간값, 최빈값, 이건 일반적인 기능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STDEV,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VAR,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알고만 계세요. 표준편차. 얘 분산. 표준편차, 이제 저도 까먹었어요. 표준편차가 뭐 하는 건지. 분산도 있어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고 분산을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분산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산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안 했더니만. 근데 통계 용어예요,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와요.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래. 이 총점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래. 함수는 stdev래.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는, stdev, 여기 있잖아요. 편차. 표준 편차. 그리고, 괄호 열고 쭉 블럭 잡아. 엔터. 끝났어. 답은 나왔어. 답은 나왔어. 표준 편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답은 나왔다고.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표준 편차가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분산도 나오고, 분산 나오라고 하면 분산하면 되지. VAR 쓰면 되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는 VAR 괄호 열고, 그냥 쭉 블럭 잡고, 엔터 치면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답은 풀 수는 있다 이거지. 이런 거지. 는 sum 블럭 잡고, 블럭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합계.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아까 맥스라고 쓰면 뭐가 된다고요? 최대값. 미니멈이라고 쓰면 아직 안 배웠지만 최소값. 여기다 카운트라고 쓰면 뭐? 숫자의 개수.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stdev 표준 편차 구하는 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난 표준 편차 모르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풀라고 하면 풀면 돼요.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는. 그럼 뭐 표준 편차의 뜻이 뭔가요? 절대로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표준 편차를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대. 맞나 틀리나. 이걸 어떻게 하냐고. 표준 편차를 계산기 없이 풀면은요. 계산기 없이 내가 풀면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체에서 이런 거는 풀수 있을 거예요. 간단해서. 근데 이런 총점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요. 잘 푸는 사람은 한 30분? 계산기 갖고 두들겨도 계산기 갖고 막 두들기고 뭐 해도 5분, 10분 걸려요. 그냥 컴퓨터니까 따다닥 쳐가지고, 통계용 계산기는 또 쉽습니다. 표준 편차 해놓고 나서 데이터를 콩콩콩 찍어. 그리고 딱 엔터 치면은 통계용 계산기에서는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 커멀 자격증 필기 시험에는 표준 편차가 뭐다? 이 답이 맞다 틀리다? 절대로 묻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시험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아마도 시험에 나오면 그날 아그들은 집에 가서 엉엉 울 거예요. 엄마, 표준 편차가 뭐야? 그런 게 나왔어? 또 엄마들이 또 뭐라고 하시겠지, 또. 근데 분명히 출제 범위에 들어있는 함수기 때문에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아까 모드, 메디안, VAR,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